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4와 폴드 4의 발열을 줄여주면서 성능상 손해를 거의 보지 않을 수 있는 라이트 모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기기는 삼성전자에서 경제적 대가 없이 대여받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 본론부터 말할게요. 플립4, 폴드4 유저 여러분, 본인의 사용 패턴상 배터리 시간이 짧다면 이 라이트 모드를 켜도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 라이트 모드가 뭐냐, 그거 어떻게 키냐부터 물어보실 것 같은데,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배터리를 클릭한 뒤 기타 배터리 설정에 들어가면 라이트 모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모드는 처리 속도와 배터리 사용량, 온도 제어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는 모드인 반면, 라이트 모드는 처리 속도 대신 배터리 사용량과 온도 제어를 우선으로 하는 모드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것만 봐서 이게 대체 무슨 모드인지, 그리고 무슨 기능을 하는지 한 번에만 닿지 않으니 일단 각각의 모드를 켰을 때 성능을 점수화할 수 있는 벤치마크 앱을 켜봅시다. 일단 이 휴대폰에 장착된 칩의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이라는 테스트부터 둘러볼까요? 일반 모드 대비 라이트 모드의 최고 점수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사실 이건 라이트 모드의 설명 특성상 예상했었던 결과죠. 그런데 아래를 내려 다른 수치를 확인해보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요. 일단 온도가 착해졌습니다. 일반 모드로 벤치마크를 돌리면 온도가 10도가량 올라가는 반면, 라이트 모드로 벤치마크를 돌리면 7도가 올라가는 정도로 발열이 최대 30%가량 줄어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정성 역시 수치상은 8%포인트 늘어났는데요. 증가폭으로 계산하면 일반 모드 대비 17%가량 늘어난 셈이니 사실 꽤 큰 수치입니다. 다른 벤치마크 앱은 어떨까요? CPU를 비롯한 전반적인 컴퓨팅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Geekbench 앱을 돌린 값은 다음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점수는 낮아졌지만 배터리 소모율이 상당히 개선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2% 포인트 차이가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율로 따져보면 배터리 효율이 거의 16%가량 증가되죠. 4K 영상도 50분가량 재생해봤습니다. 폴드의 경우엔 남은 배터리 잔량이 차이가 없었지만, 플립4 기준으로는 일반 모드의 경우 83%, 라이트 모드 기준 86%가 남아 배터리 성능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라이트 모드가 꽤 괜찮아 보인다고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 라이트 모드는 화면 주사율이 120Hz를 유지합니다. 사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전통적으로 절전 모드라 해서 배터리 작동 시간을 늘려주는 모드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전 모드는 켜는 순간 화면 주사율이 60Hz로 확 내려가기 때문에 체감상 성능이 내려간 게 확 느껴집니다. 그런데 라이트 모드는 화면 주사율은 평소와 똑같이 유지하면서 배터리 성능을 늘려주니까 체감상 그냥 휴대폰을 쓰는 듯한 인상을 주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절전 모드와 라이트 모드 둘 중 어느 게 더 배터리 작동 시간이 유리할까요? 사실 이게 저희 오목교 전자상가 팀의 골머리를 썩힌 부분인데요. 실험 전 저희는 일반 라이트 절전 모드 순으로 배터리 소모량이 많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험 결과는 의외로 절전 모드나 라이트 모드나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거의 1% 내외의 차이만을 보여주거나 동일한 결과값을 보여주더라고요. 유일한 차이점은 절전 모드에서의 성능 점수가 라이트 모드 대비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라이트 모드란 게 대체 어떤 원리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일단 절전 모드의 경우엔 설명이 명확합니다. CPU 성능을 70%대로 유지한대요. 그렇다면 라이트 모드도 비슷한 원리로 CPU 성능을 건드린다는 가정하에 직접 실험해볼까요? 코어가 현재 어떤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앱을 켜고 동시에 벤치마크를 눌러봅시다. 역시나 일반 모드에서는 거의 모든 코어에서 최대 작동 클럭까지 거의 100%의 사용률을 한 번씩 찍는 반면, 라이트 모드에서는 아무리 사용률이 치솟아도 최대값 대비 80에서 90% 정도로만 작동하는군요. 그럼 왜 이렇게 절전 모드와는 다른 라이트 모드를 만들어둔 걸까요? 이건 스위트 스팟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원래 반도체 칩이라는 게 전력을 많이 퍼주면 퍼줄수록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전력을 퍼먹을수록 성능이 쭉쭉 올라가다 일정 시점을 넘기면 작동 클럭을 아주 약간 더 올리기 위해 전력을 훨씬 많이 써야 하는 순간입니다. 스위트 스팟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전력을 먹는 대로 성능이 달달하게 오르는 전력 대비 성능 향상폭이 가장 큰 지점을 의미해요. 최근에는 성능 경쟁이 심해지고 소비자별로 원하는 성능의 최고치가 달라지면서 이 스위트 스팟을 살짝 넘긴 채로 칩에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삼성이 새로 내놓은 라이트 모드는 클럭의 마지막 10%가량을 깎아 성능 하향은 최소화하되 과도하게 전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가 줄어들면 발열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라이트 모드를 켜면 발열 역시 상당히 낮아지는 편인데요.
크기가 커 열이 많이 나는 폴드4의 경우 라이트 모드를 켜면 안정성이 매우 올라가는 게 이 같은 이유죠. 아니 그래도 엄밀히 클럭을 조절하는 건 내 성능상 손해. 특히 게임 같은 거 할 때 성능 깎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앞서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이트 모드는 게임에 적용되지 않아요. 게임의 경우 칩 성능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마련돼 있어 라이트 모드건 일반 모드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 휴대폰들을 일주일 넘게 사용하면서 라이트 모드를 켰다고 해서 성능이 치명적으로 하락하는 체험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카톡, 인스타, 유튜브 같은 작업 중엔 엄청나게 빠른, 즉 스윗스팟을 넘는 처리 속도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게임을 제외하면 칩을 최대치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가 평범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성능 하락을 체감하지 않고 배터리 성능을 드라마틱하게 늘려준다는 게 이 라이트 모드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 퀄컴 선임 엔지니어이자 아난드텍이라는 세계적인 IT 전문 매체의 편집자였던 안드레이 푸르무사노는 이 기능이 그 몇 년간 공급업체가 수행한 가장 현명한 일일 것이라는 극찬을 내놓기도 했을 정도죠. 다만 이 기능은 아니고 라이트 모드와 관련해 이 휴대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능을 찾기가 더럽게 힘들다는 겁니다. 보세요. 설정을 몇 개를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절전 모드는 또 다른 데 있죠. 게임 부스트는 또 다른 데서 다시 다운받아야 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설정 창에 모드 항목을 만들고 거기서 사용자가 고르게 하면 될 텐데 각각의 설정이 너무 복잡하고 설명이 직관적이지 못해요. 게다가 지금 내 휴대폰이 라이트 모드인지 일반 모드인지도 쉽게 확인할 수 없어요. 상단바 혹은 상태 표시들의 알림을 주면 좋을 텐데 이런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 모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께서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활동 패턴에 따라 각각의 모드를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동시에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라이트 모드를 켰을 때도 별 문제 없습니다.